안녕하십니까, 강성훈입니다. 오늘은 별놈들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제가 우연치 않게 인연이 돼서 구구대장 나선우 씨하고 좀 뭐 사석에서 이렇게 밥도 먹고 했는데, 오늘 별놈들 채널에 좀 컨텐츠를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 가고 있고요. 별놈들 채널에 영호 씨라는 분하고 인심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오늘 제가 처음 만나는 거라 첫 만남은 항상 설레네요. 여긴가 보다. 와, 오토바이 센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늦게 와. 잘못 들어가. 나는 길을 잘못 들은 거 같아 생각해서 와야지, 빨리. 형이 지금 30분 기다리셨어. 야, 좀 너무한 거 같네. 그렇긴 해요. 처음 봤는데 처음 본 거 같지 않지? 저희는 자주 봤었죠. 조처서로도 봤었고, 귀노에서도 자주. 형님 먹방도 자주 봤었어요. 나는 별놈들을 사실은 옛날에 골목식당 할 때 그 돈가스 때 처음 알아서. 정말 옛날 형님도 돈가스 뭐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알았거든. 뭐 연돈. 연돈 기다려서 먹는 거에 거의 선구가 나였거든. 맞아. 연돈의 조상. 그때 스윙스. 맞아요. 해서 너무 재밌게 봤었었는데. 저 그때 처음 뵀거든요. 어디? 처음 알았던 게 남녀탐구 생활로. 아, 롤러코스터. 그래서 유튜브에 처음 이렇게 나오셨을 때, 저분 그분이신데. 남녀탐구 생활? 롤러코스터 진짜 재밌게. 형돈이랑 했는데. 안목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잘생겼어. 진짜 맞나요? 예.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 전. 이게. 너무 아저씨 같은 얘기다. 아니, 하죠. 그래서. 맛이 나빴나? 나 갈래. 아니. 아, 고생했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저 먹방 저도 한번 출연 한번 시켜주시면 안 돼요? 저도 잘 먹거든요. 아, 저 출연만 시켜줘요. 네, 가요, 이제. 네, 조심하세요, 형님. 잘하고 줘. 아, 재밌다, 이거. 어떠, 재밌다. 여기 고춧가루 뭐 써요? 야따 맛있다. 남의 거잖아.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젊은 친구들이라 에너지가 확실히 좋네. 아까 거기가 이촌동이라고 불러야 되나? 지금 이태원 쪽 넘어오는데 언덕이 장난 아니네요. 와, 오늘 유산소 필요 없다. 아, 너무 힘들다. 일단 이태원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산소 끝. 나는 지금 유산소 하고 왔어. 운동하고 왔어, 유산소. 네. 눈물이라고 할까? 빈이 여기 근처에 내가 그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는데 못 먹어본 음식이 하나 있거든. 오늘같이 비오는 날 너무 딱인 음식인데 어때요? 저한테 딱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갑시다. 오늘 먹을 음식은 존슨탕. 네? 존슨탕이라고 여기 유명한 데 있으니까 거기 갑시다. 여기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바다식당. 이거 연예인들 엄청 많이 왔다 갔네.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존슨탕 소짜 24,000원. 2인이니까 이거 하나 시키면 될 것 같고. 왜 존슨탕인가요? 처음에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의미로 좋은 탕으로 하렸지만 TV를 보다 존슨 비 린든 대통령의 사망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이름을 따서 존슨탕으로 하게 되었답니다. 어떤 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선호하세요? 저는 국물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안 그러시죠? 오이 무침, 고추, 오징어젓, 김치. 댓글은 조조수 사장 닮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 그런 얘기 좀 들어요. 조조수 사장님 닮았다고. 기분 되게 나쁜데. 난 좀 잘생기고, 아니 난 좀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그분은 뭐 머리도 없고. 그런 말이 한 1인당 한 개씩 먹을 수 있어. 좋네. 잘 보고 싶네. 아니 근데 보통 이런 말 저기 좀 직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비 오니까 술 땡겨, 술 땡겨. 아, 반찬은 다 셀프 코너에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아, 젓갈 오랜만에 먹으니까 젓갈이 짜잖아. 근데 왜 이렇게 달아? 아, 이렇게 고추 들어. 고추 들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주가로 들어간 음식을 너무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왠지 홍대는 좀 젊은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잖아. 강남역도 좀 젊은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태원은 그런 사람은 좀 없는 것 같아. 좋아요. 네. 와. 감사합니다. 쉽게 생각한 부대찌개네. 내 개그 코드를 아는 것 같아. 아 근데 일반적인 부대찌개보다 야채가 많았습니다. 맛있는데? 기본적으로 먹는 부대찌개랑 맛이 좀 다르다. 완전 다르네. 좀 야채 육수 맛처럼 약간 달큰한 느낌의 육수가 국물이 맛있네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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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무침 먹는 거 아니죠? 사실 제가 졌어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거 사는 건 알 것 같은데? 보통 부대찌개 하면 엄청 정크푸드 같은 느낌이 강한데 일단 맛 자체는 되게 건강한 느낌의 맛이라서 식감도 좋고 달큰한 맛이 너무 좋아요. 생각했던 부대찌개 그런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들어가는 식재료는 부대찌개랑 비슷한데 맛이 완전 다르니까 얘를 부대찌개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진짜 좋습니다. 사장님이 왜 탕이라고 부르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육수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신 느낌이에요.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음식들은 이유가 있어. 다만 내 취향이냐 아니냐가 존재할 뿐이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씨,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아, 우산 고장 날 뻔했어. 아, 난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좋죠? 내 감성적이어서 그런가? 피디님 오늘은 안 가시네요. 아 저는 여기 클럽 좀 가려고.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예? 네? 저 요 근처에 슈퍼마켓에서 뭐 살 게 좀 있는데 여기에요. 여기 외국인 음식 마트. 종류가 엄청 많아요. 웬만한 거 거의 다 있어. 라면 종류도 있고 햄 종류도 있고.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비싼 거 골라주진 않겠지. 편집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 받을게요. 아 진짜 한마디도 지질없네. 어 이것도 되게 맛있는데. 맞아요. 어 안에 살찌는 거. 원래 좀 뚱뚱하신 편이잖아요. 이거 편집 되겠지. 아 이거 이걸로 돼요? 이미지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급작스럽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걸 드셔도 시원치 않은데 네 원 이거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아 맞다 저기 뭐야 내 씨 씨 주세요. 해바라기 씨. 아 은근슬쩍 말 안 하고 가져가려고 그러네. 네, 까먹을 줄 알고. 다시 하는지. 가요. 아 네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저씨인데 약간 없어 보이게 생기긴 했는데 아 사람이 좀 순수한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